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짜잔! 예쁜 구름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 안에 하늘이 있어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런 원형 몰드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레진 아트의 기본이 되는 라텍스 장갑을 껴주시고요. 꼭 실리콘 매트를 깔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책상이 지저분해집니다. 이 실리콘 컵을 준비해주시고요. 적당량 부어주신 다음에 파란색 색소를 소량씩 섞어서 색깔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색상을 내주셨으면 여기서 기포를 한번 빼준 다음에 바닥에 깔릴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었습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만들 것 같아요. 천사점토를 준비해 주시고요. 천사점토는 핀셋으로 쏙 떼주시면 구름 모양이 심플하게 완성됩니다. 구름 크기를 조절해서 큰 구름, 작은 구름. 어느 정도 구름을 넣으셨으면 이제 경화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연하게 색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을 만들어 주셨으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점토를 조금씩 뜯어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몰드에서 이렇게 바로 하면 원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장점은 있지만 옆에 색상이나 이런 그라데이션을 바로바로 관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원을 만들어서 꺼낸 다음에 하는 작업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름의 위치를 다 잡아주셨으면 경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양궁 여자 단체 팔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더 연한 하늘색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취향이지만 다른 레진 작업을 할 때는 기포 제거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이거는 하늘 만드는 거여서 조그마한 기포가 있어도 예쁜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주 연한 하늘색을 또 조금 부어주도록 할게요. 전사점토를 준비해서 또 구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밑에서 보면 거의 다 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흰색을 바로 부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쪽에도 구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꺼내실 때는 조금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살짝 식힌 다음에 꺼내주시고요. 완벽한 원형은 아닙니다. 위쪽이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시죠? 이 부분까지 동그랗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레진을 원래 우리 넣었던 고기에다가 이 정도가 채워질 정도로 짜주세요. 넣기 전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얘로 이렇게 살짝살짝 갈아서 매끄럽게 라인을 정리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밀면 뿌얘지는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다시 여기에다가 레진을 묻혀주면 다시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꽉꽉 밀어주세요. 우리 양궁 여자 대표팀이 이겼습니다. 이탈리아를 꺾고 4강전에 진출했습니다. 레진을 넣어주었잖아요. 그 부분을 향해서 이 친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 번에 꾹 넣으면 레진이 아래만 붙지 않고 타고 올라와 버려요. 살짝씩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경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경화는 뒤집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뿌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한 파랑에서 점점 색소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층이 생기거나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거나 하지 않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응용을 하면 무지갯빛 하늘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무지갯빛 하늘을 좀 더 진하게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몰드의 사이즈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핑크빛의 하늘,
하늘색과 보라색을 섞은 이 하늘도 있답니다. 짜잔! 하늘의 크기에 따라서 혹은 색깔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의 구슬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답니다. 굿잡핀을 활용하시거나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이런 부품을 활용하시면 키링이나 목걸이를 만드실 수도 있고 귀걸이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